오셔서 갖고 와요. 나 올라와서 찍고 올게요. 파리. 귀엽다. 얼마 있을까요? 기다려 꼭 지원하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페인에 주신다고 내려와가지고 아까 촬영하다가 그래하신 분들도 많고 여기 배그 코스프레 하신 분 집단이시네. 여기는 지금 박물관 들어왔고요. 여기는 새마크 포토존이라고. 새 마스크? 새 마스크. 이구나. 마징가 대표가 아, 여기는 만화를 들어가서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곳이네요. 도서관. 여기 그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서 저쪽에서 나도 저기서 맨날 만화 보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는 저기에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빌려다가 여기는 이렇게 도서관이 아, 여중생이 맞아. 영화로 나왔죠. 여기 출판 지원 도서도 있고. 아, 은근히 사람이 많네요. 여기는 되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만화책 안 빌려봐도 되는데. 나랑 봤네. 영상 더 찍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드리면 와, 근데 마음 안 더우신가? 틀어주시겠다. 어디서 많이 듣는데, 저게 뭐지? 건담이나 뭔가 다섯 명에서 뭉쳐가는 느낌. 한옥 체험 마을. 어, 뜨거워. 좋네. 여기 떡행이 만들기래요. 10,000원. 어, 싼데? 완성된 거에 데코만 하는 거 아닐까? 설마 떡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면 시간이.
짬뽕 조금 받아가서. 근데 이 짬뽕 내고 들어왔는데 그 정도는 좀 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나마 이게 낫다. 햇빛 가리개 경품 올라주고. 이거 소녀전선? 이거 뭐지? 이 부분을 이마에 닿도록 안으로 살짝 접어주래. 이거 접어래.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쓰는 거네. 아, 소녀전선 했더니 이거 줬어요. 뭐 이렇게 쓰는 거. 이제 어디 가죠? 다 둘러봤는데 우리? 인터넷이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또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이 좀 끊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들어왔어요. 물건 파는 것 좀 구경하려고. 아까 전에 촬영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했더니 한다 포에버. 그러면 뭐야? 마블 스튜디오 뒤에. 어, 저기 아까 정력왕. 정력이신 스튜디오. 정력이신 스튜디오. 번호번호 책갈피 가져가래요. 번호번호 책갈피 제 취향하고 맞는 거는 저기에 피규어 어떤 거 같아요. 최근 없는 거 같은데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기는 와콤 중이고 와콤은 항상 이런 때 항상 오더라고요. 이런 거 돼! 이런 거 돼! 여기는 이제 어 맞아 아까 전에 유리사님 여기서 사인 한다고 그랬는데 아, 그때 올 걸 끝났네요. 여기서 유리사님 사인했었거든요. 그 뭐지? 되게 오타쿠로 되게 유명하게 뜨시는 분 같은데 쪽으로 갈게요. 이게 저는 이게 굿즈 되게 많이 팔았는데 별로 없고 위클리 모델 이렇게 두 군데만 지금 피규어랑 이런 거 팔고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래서 저쪽 끝에 위클리 모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조금 서적인 것 같고. 또 원하시면은 대리구매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택배는 착불로 보낼 거예요. 하지만 드래곤 배를 이미 산 것 같으니 좋겠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혼종이야 이거? 거기는 무조건 2,000원이에요. 네. 여긴 전부 다 2,000원이래요. 약간 혼돈인데 근데 이거 약간 그 스타워즈 제가 이걸로 하면 지금 1,000원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계산적으로 괜찮아요. 그죠? 아니 모르고 앉혔었구나.
걔는 박수치면 부르는 거예요. 뽀로로 있다. 아니 이런데 빈데 가격들이 지금 다 붙어 있는데 싼 거는 되게 싼데 약간 비싼 거는 조금 비싸고 오버도 있고 페이트 있는 페이트 있고요. 옆에 매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2,000원 쿠폰을 받아서 2,000원을 쓸 수 있는데 아까 저거 하나 사야겠다. 근데 지금 2,000원이 나한테 없는데 쿠폰을 가져 쪼쪼로 가셔가지고 메인부스 던질 거 많아 보여. 던질 거 나봤자 쓸모가 없는 거 같아. 괜히 쓰레기만 됐어. 그냥 버리려고. 저쪽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화박물관 가고 있어요. 아 지금 사인을 시작했네요. 지금 하고 있는 사인에는 그 미역의 효능. 되게 지금 되게 커는데 서포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 품이 월드.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그 옛날 만화 같은 거 보는 거라서 만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추억도 떠올리면서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만화보다는 게임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뭐지? 거기 막 지금 여기 3층으로 다시 올라와 있는데 코스프레 옛날에 그 코스프레 그 어디야 막 엑스포 뭐 게임 박람회 때 했던 그런 되게 퀄리티 높은 코스프레보다는 이제 개인분들이 취미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거기는 이제 약간 신청받아서 했던 거고 여기는 그리고 또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막 코스프레 분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미세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이에요. 그런 점. 여기 아까 못 올라가는 곳이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애들보다도 어른들? 약간 30대 이상 30대 이상 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추억의 만화? 딱 내 세대 때 나왔던 만화들이 여기 보물섬, 뭐 챔프 이런 거 저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막 옛날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 50대 분들 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아는 만화가 이거 아는 거야 하는 게 보면서 하나 정도? 하나 두 개? 이 큰 전시관에서 되게 볼 거 많고 그런데 조금 아깝죠. 목욕 스타? 목욕의 신인가? 여기는 웹툰이네요. 현재 하고 있는 웹툰들 전시관인가 봐요. 하일권. 하일권 진짜 재밌게 봤는데 목욕의 신 하일권 작가님이 목욕의 신 간지나네요. 이거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것도 재밌게 봤죠.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그 지금까지 연재하면서 한 번도 연재 그게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시고 아이까지 낳았을 때 좀 바쁘신데 저번에 한번 휴재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되게 큰 전시가 와와 엄청 크다. 만화가의 머릿속을 미뤘다마마 모든 만화가 안에는 전부 다 거울로 돼 있대요. 여기는 거울? 그냥 거울? 그냥 복잡한 거울? 그럼 나갔냐?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해서 거울을 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제가 처음 본다는 거 우와! 아침에 일어나고 경로 아 이렇게 끝나네요. 되게 금방 끝나는구나. 아니 사실 아침에 이게 잠시 저녁 빠지게 돼 여기 여기는 되게 천책 전시회 돼 있고 하나색이? 하나색이 뭐지? 아 이게 3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층으로 올라오게 돼 있네. 아까 4층을 따로 올라가야 했나 했는데 지금 4층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는 칸의 세계라는 곳이고 나도 만화가 만화 그리기 체험존이네요. 우선 여기 칸의 세계부터 가볼까요? 여기 뭔가 되게 좋을 것 같다. 여기는 포토존이고 아 이거 이름이 뭘까? 아 맹꽁이 맞아 맹꽁이. 맹꽁이 그거 아세요 맹꽁이?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던 건데 맹꽁이 여기는 게임이네요. 내가 손가락질하는 건데 원래 손으로 아 야구나 웨인 그거 웨인보다
맞아, 될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카툰 갤러리 있네. 카툰 갤러리. 최우수상을 제일 마지막에 보고 장려상부터. 되게 많아요. 쉐우스타 헤어플레이 대산이 명호선을 들으시네요. 사인이 아직 시작 안 했네. 그냥 줄만 서 있네. 아까 왔는데도 아직 사인이 시작 안 했어요. 앞에서 볼을 받으시면 사인이 순간이 기발이 없으시네요. 셔츠의 끝에 가서 저기서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준비했던 배터리가 다 달아가지고 이제 한 60% 남았거든요. 이건 제가 집에 갈 때까지 써야지. 안 그럼 제가 삼성페이 보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꺼지는 순간 아무것도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무능력해진답니다. 무능력해지기 전에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카페에서 뭐 먹으면서 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다음에 봬요. 빠이빠이. 출발.